6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인천시 계양구의 계산교회. 29일부터 사흘 동안 심령 대부응회가 진행됐습니다. 강사로 초대된 오정현 담임 목사는 다시 복음의 능력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부흥회 첫날 로마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며 은혜의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은 죽음은 죄값으로 치르는 형벌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런데 피의 복음, 우리의 과거 시절과 피의 복음이 확실하면 죽음은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치유이고 육신의 장막을 벗어나서 영광의 궁전에 입성하는 것이에요. 심령 대부응회를 통해 계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소명자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